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라의 아들이여 내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삽니다. 하여튼 누구랑은 대화하든지 요즘 매스메디아가 너무 발달되었고 특히 요즘 뭐 유튜브니 카톡이니 뭐 이런 뭐 것이 발달되어서 뭐 전화로 하든지 메시지로 하든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대부분은 참 유능하고 필요한 말들도 있죠. 참 명언도 많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많고 그런데 또 대부분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냥 시답잖은 것도 많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들도 있고 이러죠.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실패한 인생은 살지 않아요. 한 명도. 그러나 이 말씀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굳이 찾아서 실패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안행하면서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은 굳이 찾아서 이렇게 하는 인생들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만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예배서 6장 4절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부모가 자식을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죠. 부모 인생도 그리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자녀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자녀를 가르칠 것이 아니고 예배서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낙심할까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죠. 낙심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가 받은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 제가 영어로 개런티합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지식으로 교육하면 한계가 있지만은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은 그 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날로 악해져 가는 것이 교육자가 없고 교육기관이 없고
교육 시스템이 나빠서 이렇게 날로 악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얼마나 사막화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촉촉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삭막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인정머리가 없는 게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을 작게 읽어서, 정보가 작아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성령의 단비로, 기도로 양육하면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농사 지어 본 사람은 알아요. 뭐 제가 농사를 지어 봤다는 게 아니고 구경만 했죠. 가물면요, 어떠한 좋은 씨를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쩍쩍 갈라진 데는 절대 곡식이 자라지도 않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지만은 비가 와서 옥토가 되었을 때는 씨를 뿌린 거는 이건 날까 싶어도 떨어진 거는 다 납니다. 어떤 거는 흙에 묻히지 않아도 나요. 그것은 주의 교양과 주님이 주신 훈계로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은 점점 삭막해집니다. 초토화가 되는 게 심령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교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가진 명석한 두뇌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권력만 쫓고 명예만 쫓고 돈만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 결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로 양육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대로 정치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히틀러 보세요. 독일이 열광했습니다. 히틀러라고 외치면서. 그 결과는 뭡니까? 자신은 물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독일을 패망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한 칼 마크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스탈린은 어땠어요? 백성들에 의해서 동상이 무너뜨려졌잖아요. 그뿐입니까? 뭐 후세인, 루마니아의 뭐 차우체스쿠인가 뭐 다 그래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교육할 자녀들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교육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압왕 발락과 발람의 기록이 왜 족장 이삭의 기록을 능가할까? 22장, 23장, 24장 세 장의 성경에 할애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특히 발람이 예언자면서도 그 돈과 명예를 쫓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간 나귀인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나귀에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짐승에게까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발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갑니까? 발람처럼 명예와 돈과 권력을 따라가지는 않으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약속이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저인데 천불밖에 없는데 아이 목사님 만불만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줄 수 없잖아요. 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구하면은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들처럼 헛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안 지킬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자하고 이렇게 놀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보세요. 요즘 애들 얼마나 영리합니까? 다음부터는 무슨 약속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들이 자식에게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보세요. 다음에 뭔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보면 결단코 거짓말을 안으시는 하나님, 이 시건치 않는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건치 않는다는 것은. 인생들은 보면 자기 편의에 따라 불리하면 입장을 마음대로 바꾸고 거짓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는 때도 있죠. 헛소리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건치 않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 22장의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고 이 약속은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놀던 생각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친구가 조금 후배인데 밤새 모여가지고 애들 모여가지고 놉니다. 아,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야기도 잘해요. 그 친구가 이야기 쫙 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일어서 가면서 오늘 밤새 이야기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고 가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은 본인도 알겠고 같이 놀았던 친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알 거예요. 이름 대면 안 되죠. 우리 농담 삼아 그렇게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농담 삼아도 시건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담을 안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초토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몇 년 후에요? 1787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8절, 13장 8절 우리가 잘 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타자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야, 참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의 영웅 호걸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참 그 버려진 인도에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분이면 후회가 없을까? 왜 없겠어요? 아, 순간적으로 요땐 요렇게 했으면은 이럴 땐 요렇게 했으면은 우리 다 그렇게 후회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없으세요? 있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시다 하신 모든 일들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전 인격적으로 전 의지적으로 깊이 뉘우치는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는 후회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는 성도로 칭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머슴이면 못 갑니다. 머슴이면. 욥기 1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시는 같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우리는 악을 물마시듯 한다는 거예요. 가증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복음을 떠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재하지 않으면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치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뭐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뭐 폼 잡고 하지 그것은 일반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선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능력으로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제가 1대지 2대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창세기 15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15장에 그걸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사탄이 계획한 것을 다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구원해 주실 것을 몇천 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2천 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완성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오라고 하시니까 반드시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말세죠.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또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설교를 들으시면 그 순간이 또 가장 말세겠죠. 그러나 옛날보다 지금 훨씬 말세에 가까워졌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가 현재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툼스데이 시계가 있잖아요. 종말의 시계. 지금 뭐 3분 전으로 돌려놨다나 종말의 3분 전. 60분에서 57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는 봤거든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서 그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맹수들을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떤 애를, 어떤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건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항상 사자는 약한 자를 공격하거든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아막 발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시거든요. 인류 구원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날 한국에도 보면은 어떤 세력들이 기독교를 손보겠다 그런 세력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근래 들어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 땅에 죽는 거 그렇게 두렵진 않지만 영원한 멸망의 길을 어차피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우리 믿는 자는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경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잡고 이 말세지 말을 당한 이때에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저천국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